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저번에요. 여러분 이 being과 그다음에 to be의 해석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being과 to be가 이 전치사 뒤에 오는데 명사 뒤에나 또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to be나 being 다음에 이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뭇뭇이 되는, 뭇뭇이 되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to be나 being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가 아닌 전치사 또는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here, 여기에 되어, 거기에 또는 뭐 around, 주위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이 장소 부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해석은 뭇뭇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문 한번 봐볼게요. 그 소년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아유 다리에 지나네.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동사 뒤에 지금 뭐가 나와서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이라고 해서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소년 있는 나와 함께 원합니다. 자,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to be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원한다, 있기를 서울에. 2번 예문 다시 봅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해석합니다. 그 강사는 좋아하는 있는 것을 여기에 원합니다. 우리가 to be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잖아. 우리가 있기를 그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to be나 being 다음에 전치사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있다라고 한다. 1번 봅니다. 그 웨이터는 코너에 있는 허락했다. 그 여자가 to be 다음에 뭐가 나와서 전치사가 있는 것을 다시요. 허락했습니다. 그 여자가 있는 것을 그 식당 안에 제시 가네. to be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뭐요? 이게 ing로 시작했어. ing로 시작하고 이게 동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ing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은 그러나 being으로 시작했잖아. 그러면 그리고 뒤에 전치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있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있는 것은 뜨거운 방 안에 물 없이 4시간 동안 look 보인다. 뒤에 형사가 나오면 보인다. 보입니다. 불가능하게.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번에는 전면구가 아닌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와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being은 해석 여지게 뭇뭇이 되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ing로 시작했으니까 되는 것은 착한 소년이 to 누구누구에게 너의 선생님에게 동사조 다로 끝나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자, part는 여러분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때 뭐예요? 세 개의 부분이야. 세 개의 부분은 뭐예요? 지역 또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세계의 어부는 우리나라 말로 으로 해석하는 게 예쁩니다. 자, 그 여자 being이나 to be 다음에 여러분 전치사가 나왔어요. 그럼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being은 여러분 이렇게 쓰지 않죠. 대부분 이것을 생략을 합니다. 왜? 명사 뒤에 전면구가 나오면 해석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똑같이 있는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being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남자 있는 내 옆에 원합니다. 내가 있기를 그 역사책 안에 즉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 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역사책에 있기를. 우린 지금 여러분 뭘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뭘 배우고 있어? 이렇게 to 부정사나 그다음에 ing 다음에 전면구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입니다. 5번 갑니다. 나는 원합니다. 만들기를 나의
영어 책이 있기를. 어머, 선생님, 왜 to 부정사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make가 여러분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to가 생략이 됩니다. 다시요. 나는 원합니다. 만들기를. 나의 영어 책이 있기를.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 전명구가 나와있죠. 사이에, 그 베스트셀러 사이에 있기를. 투부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콤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 아름다운 숙녀가. 여자들은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한국에서. 자, 그 소년 있는 내 옆에, 이게 동사네요. 좋아합니다. 뭘? 있는 것을 그의 아빠와 뿐만 아니라 그의 엄마와. 8번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 소녀, appear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뭐처럼 보다. appear 다음에 형용사나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죠. 그러면 뭐뭐처럼 보이다. 전치사가 나오죠. 그러면 나타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소녀는 보이는 아름답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녀 앞에 있는 있기를 around her, 그녀 주위에 있도록. 있도록이 예쁘네요. 해석 한번더 합니다. 그 소녀 보이는 아름답게 도와주었다. 그 소년이 그녀 앞에 있는 있도록 그녀 주위에. 어, 내 주위에 있어. 내가 보호해 줄게. 자, 오늘은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그렇습니다. to 부정사나 그다음에 being 다음에 뭐가 전치사나 장소 부사가 나오면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